제법 오랜 시간 몸이 아파서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은 긍정화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된 후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고 아프다는 생각과 내가 환자라는 생각을 바꾸고 버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랄라의 살림 기록이란 채널을 통해 건강한 식재료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지 제가 느낀 것을 다른 분께 전해드리고 싶고 단 한 분에게라도 전해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란 간절한 소망을 안고 떨림과 정말 이 떨림과 정리되지 않은 이 숨소리와 갖추어지지 않은 장비 핸드폰 하나로 하고 있거든요. 그치만 무작정 오늘도 제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이쯤에서 랄라의 살림 기록 님이 되게 궁금하시죠? 더보기란에 정보란이 있답니다. 꼭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분은 곧 돌아옵니다. 기다려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마음을 환자로 단정짓고 또한 아파하며 있는 것 같아요. 몸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깊은 요즘 우리 인생은 참 길다면 길어요. 100세 넘게 산단 건 장난이 아니고 실제예요. 우린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있고 오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시대를 지나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 더 젊은 몸을 갖고 즐겁게 오래 살 수 있는 지를 연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대에 생각에 따라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건강한 음식,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 많이 웃기, 칭찬하기 등등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고 길게 보면 그게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해요. 병원을 다녀왔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치료제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뾰루지들이 왜 사그라들지 않아?
수화제를 먹었는데 어우 속이 거부룩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전체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하셔야 하고 조금은 오래 꾸준히 노력해 주셔야 해요. 아시죠? 노력은 그만큼 배신하지 않아요. 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건강해질 수 없고 잠을 못 잤는데 활기찰 수가 없어요. 실천해야겠다고 생각을 처음 마음 먹으신 분들은 뭐 이리 복잡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긍정 확언을 듣고 생각하고 건강한 식단 그리고 서서히 친환경으로 바꿔나가시는 방법. 한 번에 복잡스럽게 바꾸는 건 힘이 들어요. 저도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살면 속 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일도 하고 싶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감사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 목소리를 내며 그걸 영상으로 남기며 내게도 얘기해주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녹음하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되뇌어 읽고 적은 걸 보고 다음날 또 다른 좋은 표현법을 찾아보고 나누고 싶어 공부하게 되고 적으면서 또 쓰고 읽고 기록으로 남기고 아마도 올해 가장 뜻깊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벌써 느끼는 듯 마음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 말,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진다면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며 남은 시간 음악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보는 건 어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